戻ってきました。돌아왔습니다。ちょっと遅すぎた。これに侍で座んの？侍의의상으로이의자에앉기가쉽지가않을것같은데。いいよ、俺立ってやるから。いや、いいよ、立って答えるから。いや、質問して。いいよ、ジェさん座って。이게너무높아서죄송합니다잠시만기다려주세요아그냥서서하세요서서요아근데자기가이요이요네그러면지금부터현장 Q&A를 진행하도록할텐데요오늘여러분들이입장하실때받은웰컴굿즈에들어있는질문지의질문이아니야서서서서질문이이통안에다담겨져있습니다그래서제가랜덤으로막휘저어서뽑아가지고그질문을그선택해서여러분들께답변해드리는형태로진행할예정입니다미라상疲れてないですか여러분안피곤하세요나疲れてるじゃん피곤해보이시는데다들疲れてませんか안피곤하세요疲れてんな역시피곤해보이시는데요はいどうぞ네그럼질문지를일단보여드릴게요잘보이려나모르겠는데여기질문지가가득있습니다카번클서버의모음가님인데요글로벌판과일본판에서유저들에게제공되는일부의스토리의디테일이다른데그이유는무엇인가요유저들에게제공되는설정은모두같았으면합니다라는질문이왔습니다실장님죄송합니다뭐가다른무슨디테일이다르다고요글로벌판과일본판유저들에게제공되는북미일부의스토리의디테일이다른데그이유는무엇인가요一部のストーリーのディテールがグローバル版と제가받을게요グローバル版と日本語版って違うようなんですけれどもなぜそんなに違うのでしょうかと設定はもっと全て同じであるべきだと思っていればそのよく日本語の分かる方だと韓国版だけじゃなくて英語でもドイツ語でもフランス語でも同じことをおっしゃる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일본어를잘아시는분들께서특히계십니다만은한국어중국어프랑스어등등을함께보시는분들이많이계세요例えばよく僕この話が出ると例えにするんですが예를들면제가주로예를드는얘기가한가지있는데요英語で time is money 日本語だと時は金なりこれってそのいわゆることわざで同じ意味を持ってます예를들어서영어로 time is money 라고하는속담이속담은단순히시간은돈이다라는어떤속담의개념으로통용이되고있는데요ただ例えばですね日本語に鬼が笑うっていう日本語の使い方があります그렇지만요귀신이웃는다라는일본어용법이하나있어요 laughing 鬼になるんですけど英語に書くと영어로단순히번역하셨으면은래핑오니가되는데そうすると全く意味が通じ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だから必ずしも日本語の通りに翻訳することが正しいわけではなくてその現地の人たちのカルチャーに合わせてストーリーが体験できるようにトランスレーションすることが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14のトランスレーションチームのポリシーとしてやってるのでそれによって細かい差が出ることはあります다만이런다만방금말씀드렸던래핑오니이런것을직역을해버리면아무도다른문화권에서는그뜻을알수가없게됩니다이렇듯이 100% 일본어에맞게딱맞게번역을하는것이 100% 옳은일이라고는저희로컬라이즈팀은생각하고있지않고요각나라각국가각지역의컬처문화에맞게스토리에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내는 것이 저희 맞다고 보고 있는 저희 로컬라이즈 팀의 폴리시 방침입니다. これを我々トランスレーションではなくカルチャライズ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ので、そういうものだと理解をしてください。 이것을 저희 개발팀에서는 번역이 아니라 컬처라이징이라고 부를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 개발팀 한 가지 방침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었다면 幸いです. 다음 질문지를 막 섞어서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요. 진짜 막 시작하고 있어요. 카본클 서버의 우원가님이신데요. 요시다 PD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공식 굿즈, 그러니까 스퀘어 이닉스에서 판매하는 파판 14 굿즈 판매에, 그러니까 한국 공식 굿즈,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공식으로 팔고 있는 굿즈를 한국 판매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글로벌에서 만든 굿즈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또 요시다 상가 の中で 韓国の公式グッズすなわち スクエニが作って韓国で売るようなグッズの販売に関しては ネガティブでしょうかポジティブでしょうか スクエニで何もう一回 スクエニが作ってる公式グッズを韓国で販売するという今回やってますよねはいに対して考え方としていかがでしょうかあの今すぐ全部っていうのは難しいと思います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日本のスクエアニックスで作ってるグッズっていうのは、スクエアニックスが持つそのグッズ、マーチャンダイジング部が持ってる、多分世界一厳しい品質検査を抜けて作られているので、例えばそこから輸出する船便で運ぶ、いろんなことをしていくと、日本で売っている値段よりもどうしてもどんどん高くなってしまいます。 왜 어렵냐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이 스퀘닉스에서 만드는 스퀘닉스 머천다이징에서 만드는 이 여러 가지 굿즈들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해도 좋을 정도로 품질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질 검사를 거친 물품들을 수출, 수입, 뭐 배편으로 보내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글로벌에서 보시는 가격보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거든요. 와, 今回 だから 오피셜 굿즈 売ってますけど少しだけやっぱりグローバル版よりは高くなってしまってます 그래서 오늘 굿즈 코너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오피셜 굿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판매 구입하실 때는 약간 가격이 더 비싸진 것을 아셨을 겁니다. ただ今回皆さんのすごく強い熱望とそれから韓国チームの頑張りがあって少しずつオフィシャルグッズの販売も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のでこれから全くないと いうわけじゃないと思います。また少しずつ厳選してお届けできてしていけたらなと思ってますので、僕の中に別にネガティブさはありません。 다만 플레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유저 여러분들의 가장 어떤 굿즈에 대한 큰 열정, 열망이라든가 한국 운영팀도 똑같이 열정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오늘처럼 굿즈를 한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왔는데요. 이렇듯 앞으로도 모든 언제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말은 드릴 수가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공식 굿즈를 한국에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 여기에 대한 생각은 네거티브하진 않다, 포지티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나미니,皆さん今一番欲しいグッズって何ですか? 여러분 참고로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굿즈랑 어떤 건가요? 뚱냥이? 굉장히 많네요. 오딘. 바토캣도 오딘. 아또 오르시판 노 넥클레스? 그 오르시판 목걸이 같은 것도 오늘도 걸고 있는데 목도리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担当者に伝えておきます. 네, 담당자에게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 그간 한국판 유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팔고 있잖아요. 저게 다 팔려야 이 다음 기회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잔여 시간 내에
모두 판매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소식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판매 시간을 아마 조금 더 연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운영 사무국에서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가라면 한마디밖에 たくさんのグッズに関する要望を皆さんからいただいていて初めて韓国で発売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ただこれ今日持ってきてる物量が全部売り切れないと次が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で、聞いてる話ですと、まだまだ在庫残っているそうでして、発売時間延長するかも分かりませんが、後ほどお知らせ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네,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할게요. 次行きます。どうぞどうぞ。 열심히 섞어서 마제마제 시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에 아우라의 뿔, 라라펠의 얼굴 문양 등을 타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순 없나요? 그러니까 그 이게 아우라 종족에 따라서 뿔 모양이 다르고 라라펠 종족에 따라서 얼굴 문양이 다른 거를 타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キャラクリ、キャラクターカスタマイズをするときに、例えばアウラの角ですとか、ララフェルの顔の模様とかを顔とか種族とかそういう性別とかに種族関係なく自由に使えたりはしないのでしょうか。それ種族って何？例えばアウラってゼラとレンで角が違った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あれを例えばレンだけどアウラの角を使ったりとか、ゼラの角。いや、なので、それってもはや種族じゃないよねって。 네, 질문하신 분의 의도를 말씀을 잘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우라 제라족의 뿔을 렌족의 뿔, 렌족인데 제라족의 뿔을 쓸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종족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 않나요? この世はね、背が高い人も低い人もララフェルのようにね、頭がでかい子も男性も女性もいろんな人がいるから楽しいんです。 全部ね持ってたっていいことはないんで、その種族の特徴をぜひ愛して使ってくれると嬉しいです。 이 세상은요,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예를 들어 라라펠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작기도 하고 뭐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종족이지만 모든 좋은 점을 다 가졌다면 정말 재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그 종족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소화해 주시고 애정 갖고 봐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どうしてもっていう時は幻想薬飲んでください。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환상약을 사 드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새 피디님이 말씀하셨네요. 겐소약군의 쿠다리에 재산가 이것도 시작했는데도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슈 가르드 하우징은 없을까요? 이슈 가르드는 왜 하우징이 없을까요? 야또 평화になったばっかりだからです. 이제 겨우 평화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実は 4.0 ちょっとやってみてもわ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イシュガルドのエリアって今でも行くとニーズヘックは倒されましたけど、まだまだ蛇竜の眷属暴れてる竜たちもいます。イシュガルドの人たち、ハウジングエリア作るどころじゃまだないんですね。 4.0 스토리를 나중에 해보시면 아마 눈치를 채시겠지만 이슈가르드 지역에는 평화를 되찾았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니드호그를 쓰러뜨렸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사룡, 나쁜 용들 날뛰거나 하는 지역이 있어서 아직까지 하우징을 건설할 만큼 충분한 평화가 돌아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키마스. 질문지가 되게 많네요. 질문이 없습니다. 펜이 안 나와서 여기 썼는데 이제 잘 나오네요. 수고하세요. 펜이 되나갔다는 거기에 써 있다는데도 뭐 요코 데마스 오츠카라사마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 뭐니? 질문じゃないってことです.
아, 펜가 내려갔단다けど. 여기 뭐 내마시다 또. 아, 하이. 요かったですね. 감사합니다. 네, 펜 나와서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갈게요. 다른 NPC들이 보기엔 오르슈판과 유저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다른 NPC들이 보기에 빛의 전사와 오르슈판 간의 관계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히카리노 센시도 오르슈판의 관계성 때 他の NPC から見てどんな感じになってるんでしょうか? 他の NPC から見てっていうのがごめんなさい よくわからないです意味が 질문 용지에 어디까지나 다른 NPC들이 보기엔 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요와 소노 타테바 히카리노 센시토 오르슈판노 관계오 마와리니 이르 알피노 토카 아리제 카라 미타 바와이 테 코토 데스카? 소레토모 호카노 NPC 니 크라베테 테 이미 데스카? 도치 다로? 이거는 빛의 전사와 오르시팡의 관계성을 뭔가 주위에 있는 알리제라든가 다른 주요 NPC들이 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의지인지 모르겠네요. 뭐, 와간나이가, 소유때모. 자, 도치모노 케이스데. 그럼 여러 가지 케이스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분, 호카노 NPC에 비해 히카리노 센시와 관계가 近いか どうかは 히카리노 센스가 皆さんである以上皆さんがそれは決めてください. 다른 NPC에 비해서 빛의 전사가 오르시판과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빛의 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주세요. 다만 히카리노 센스によっては こいつ本当にいいやつだなって思う人もいれば ちょっとこいつ気持ち悪いなって思う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し 빛의 전사 여러분들 개개인에 따라서는 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실 분도 있으실 거고 아, 얘 되게 기분 나빠, 싫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親友だと思ってる人も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 물론,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それが他のアルフィノとか そのエスティニアンから見た場合どう見えるのかっていう部分に関しては 多分, これは僕の感想ですけど 光の戦士とオルシファンのあのやり取りって多分他の人たちにあまり分かんないレベルでやり取りをしていてなんとなくあの二人ものすごくたくさん言葉を交わしてるわけじゃないけどなんか特別仲がいいというか絆が深いなっていうふうに見え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그럼 두 번째로 알피노라든가 에스티니앙이라든가 그런 다른 NPC들이 보았을 때 우리 빛의 전사와 오르시팡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인데요. 본인의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지만 빛의 전사와 오르시팡이 평소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잘 모르는 정도의 아름아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기에 뭔가 특별히 저 두 사람은 좀 친해 보여, 뭔가 인연이 있어 보여 라는 식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난となくね, そこをストレートに いうキャラクターが 1人だけ 想定主があるのでいましたね。 アイメルク教が 光の戦士に 俺ファンのことを 一言で ボソって言うシーンがあるので探してみてください。 다만 딱 한 사람, 직설적으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청춘의 이슈가르드의 아이메리크입니다. 아이메리크가 오르슈팡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 질문지로 가겠습니다. 질문은 없고 사랑해요 파판! 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없지만 포틴 大好きです 이렇게 書いてありま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뽑을게요. これで終わりませんかね? 여기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남녀 공용 수트 추가 계획은 없을까요? 집사복 같은 정장 스타일에 라는 질문입니다. 오, 반응이 좋네요.
男女共通で着れるスーツのような衣装を追加する計画はないでしょうか。例えばメイド服、羊服の方とか。スーツなら割と早く作れるような気がしますね。スーツ 정도면 생각보다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まあじゃあ伝えておきますね。 개발팀에 전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저기 있기마스. 요시다 PD님이 요즘에 플레이하시는 메인 잡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딜러 조합 중 시너지가 좋은 용기사, 닌자, 음유시인, 기공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들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 있을까요? 2つあって 1点目は 유사상과 최근 主に 플레이する 메인 조브는 何でしょうか? 크로마도시です. 주로 플레이하는 메인 잡은 흑마도사입니다. 2点目が DPS의 組み合わせ 중에 시너지가 이노가 류키시, 닌자, 시진, 기공시라고思っていて その組み合わせに対してどうお考えでしょうか。で、これに対して調整とかを入れる計画はあるでしょうか。ごめんなさい、質問が漠然としすぎていて答えられません。 질문 주신 내용이 조금 너무 막연해서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それごめんなさい. 시진と 기공시? 류, 닌자, 시진, 기공시. 가何? 가 시너지가 이, 즉,말이, 組み合わせ時に DPS もちゃんと出るし、パーティーにも役に立つしという。 だから近接に遠隔物理 DPS 2の構成にするって意味? 이게 그러면은 용린음기라는 게 물리 DPS 둘하고 원격 DPS 둘 이런 어떤 구성적인 의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캐스터 딜러가 네. 없는 거죠. 아, 왜 캐스터? 아, 그 영창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상처의 이슈가 레드 버전 3.x 시리즈에서는 한국 유저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알려져서 많은 유저분들이 쓰셨는데 아마 4.0이 나오면 이 조합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실 분이 제 느낌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스르니 캐스터가 이나이까라 다소난데스케도 하? 다소난데스네? 난데스케도 3.x 시리즈의 이마노 한국版では 이마노 4つの 조분의 組み合わせが 一番評判がいいらしいんですね. なるほど。で、それが4、まあ、で、チェさんのコメントとしては 今はそうかもしれないけど 4.0になったら この組み合わせ以外にもたくさん使えるものがあるので いいかもよって話です. 大丈夫です. 全部変わりましたんで. 모든 것을 전부 다 조절해서 바꿨으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네. 4.0을 기대해 주십시오. 4.0 기대해 주세요. 부대 관련 시스템에서 앞으로 업데이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공정 혹은 더 높은 부대 랭크. 부대 랭크가 8랭크가 최고인데. 프리 컴퍼니에 관련된 시스템은 나가데 공고 뭔가 업데이트의 계획은 あるのでしょうか? 例えば 飛空艇ですとか より高い 부대 프리칸 랭크ですとか 今8ですが 今グローバル全体でもそうですし韓国も中国もそうなんですけど新しいプレイヤーの皆さんが 4.0から本当にたくさん入ってきてくださってます.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지역에서요 지금 정말로 신규 유저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なので今ランクをちょっと上げてしまうと新規のプレイヤーの皆さんが作った新しい FC が上に行くのがちょっと難しくなってしまうので ランクの追加はまだちょっともう少し控えておこうと思ってます. 해서 자유부대 랭크를 지금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 신규분들이 들어오셔서 만드신 자유부대가 순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지기 되기 때문에 부대 랭크의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今どちらかというと 14 파츠 4.1 まではそのワールドレス、ワールドを超えてフレンドになったりとか そういったそのワールドの垣根を超えるところに力を入れていて、いよいよパッチ4.2から新しいカンパニークラフトや新しいボイジャー、エアシップじゃないボイジャーとかを計画しているので、
いよいよ FC に関してもアップデートが 4.2 からスタートしますのでもうちょっとね先だとは思いますがお待ちください。그래서패치다만저희가글로벌에서준비하고있는것은패치 4.1 까지는저희가내부적으로월드리스라고부르는월드간의장벽을모두없애고예를들어서월드간의친구추가를할수있다거나하는형태의시스템들을넣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것들이점차안정이되면은패치 4.2 이후에신규새로운자유부대의콘텐츠를준비하려고하고있고요예를들어서신규부대제작이라든가신규비공정등등을준비하려고예정중에있으니아직한국에서는조금먼얘기일수있겠습니다만은끈기있게기다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기다려주시길바랍니다 4.2 에이런콘텐츠가나온다는걸저도처음들어서 4.2 대소위유노가들었는데初めて聞いたので세상모아글로벌版でも言ってないですもん글로벌에서도말을한적이없어요아다음에裏で박수한번드려야되는거아니에요裏でスタッフがえっていう顔してると思いますけど그래서저희뒤편에있는저희개발스태프들이경우에따라서는되게놀란표정을하고있을수도있겠네요다음질문입니다확장팩이발매되면기존지역은돌발이벤트나마물사냥때를제외하고는사실상잘안가게됩니다모든직업을다키우는시스템상다들어느정도레벨업을시키면던전을돌거나하며절압정탐방을잘하지않고요신규유저들이절압지역에서사람없는거보고서적응못하고나가는경우도종종있어서혹시절압의지역을좀더활발하게할시스템적인방도를생각해두고계신가요라는질문이었습니다또그랜가리리스されると既存の地域はフェイトとかモブハンとかを除いてはあんまり行かなくなると思います。で、全ジョブを育成しているような、できるシステムなので、みんなある程度レベリングが終わったらダンジョン回ったりとかするので、低レベルのエリアってあまり行かなくなってしまうと思います。で、新規のプレイヤーさんが低レベルのゾーンに入ったとしても、あまり人がいない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しまって、離脱してしまうことあると思うので、低レベルのエリアをもう少し活かせるようなシステム的なやり方は何かお考えでしょうか。やっぱりどちらかというと人がたくさんいるかどうかでゲームが続くかどうかの14はゲームじゃない。なぜならコンテンツドリブンのゲームで多くのプレイヤーの皆さんはフィールドよりもコンテンツにいるからです。개인적인생각을말씀을드리면게임안에 MMORPG 게임안에사람이많고적다라는것을저희는게임이흥하고흥하지않는다라는기준을판단하고있지않습니다왜냐하면파이널판타지14의경우에는플레이어여러분들께서필드가아닌콘텐츠에들어가서육성을하거나소화를하기때문입니다もちろん僕だって2.0 のエリアとか 3.0 のエリアに人がたくさんいてくれた方が嬉しいのは嬉しいですしこの質問くださった方も14のためを思ってね、フィールドに人がもっといた方が新規の人たちもより長く遊んで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心配してくれてるん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皆さん通り過ぎたエリアにわざわざ行きたいかどうかモンスター追加されたんで狩りに行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方が僕は多分しんどいんだろうなと思ってるので僕が考えてる対策はちょっと別の方法です물론개인적으로도 2.0 신생에어로제아트라든가 3.0 청춘의이슈가레드에관련된지역에사람이많이계시면물론기쁘겠죠그리고질문자분께서도파판14를걱정해주시는마음에저레벨존에유저들이많이있으면좋겠다라는의미로질문주신것도다이해를하고있습니다다만개인적인생각은여러분들생각해보셨으면하는것이여러분들레벨링을해서이미지나온지역에꼭돌아가야만하는것인지예를들어서여러분들이지나온저레벨존지역에꼭가야만하는무언가의무를부과되는쪽이더힘들지않을지그런발상을하고있고요그렇기때문에좀더다른방향으로저는대책을생각하고있습니다できるだけメインシナリオの余計な枝葉を切り落として経験値調整をしてサクサクメインストーリーを見てるだけで皆さんに追いつけるようにしていくっていうのが14の、ゲームデザインだし最もね新規の人が
気楽にできることだと思ってるので、その方向で多くの新規の方をね、皆さんと同じところまで引っ張り上げていこうかなと思ってます。 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책 대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메인 시나리오에 불필요한 동선을 제거한다던가 경험치를 대폭 조율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신규 유저분들께서 스토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신 콘텐츠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게임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신규 유저분들께서도 마음 편하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레벨링 해주셔서 최신 콘텐츠에 다다를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번 질문 뽑도록 할게요. 次 行きます. 라라펠 가슴 사이즈 조정하는 건 왜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라라펠의 무네의 크기를 조절하는 슬라이더가 왜 존재하는지요? 왜? 조절되었잖아요. 조절할 수 있으시죠? 見えてないですか皆さん? 안 보이세요? 조절하는 그... すごい高さ調整されてますよ。 그 엄청나게 그 미묘한 엄청난 그 높이가 조절이 되게 되는데. 요く見てください。 자세히 봐주세요. ちゃんと動いてるはずです。 슬라이더는 움직입니다. 제대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아, 다음 팬페스티벌 계획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번 팬페스티벌 서울 아직 뭐 이게 한 딱 절반 정도 오긴 했지만 만족하시나요? 네. 정말요? 次の ファンフェスト ソウルの 계획은 あるんでしょうか? 네, 재산から 今日まだ 半分 ぐらいですが いかがでしょうか? わーいという感じです。 皆さんが14をまた引き続きね4.0以降も楽しんでくださって、またみんなでこうやって集まって盛り上がりたいよという声がたくさんあれば、もちろんまたよりねできれば大きな規模でファンフェス、やりたいとは思ってます。もちろん。 여러분 여러분께서 4.0 이후에도 많은 콘텐츠를 즐겨주시고 오늘과 같이 모여서 크게 즐기고 싶다라는 많은 목소리를 내어주시면 가능한 한 더 큰 규모로 개최를 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できればね、もっと大きくね、2日間とかね、やれればいいので、ぜひね、皆さんゲームをとにかくたくさん楽しんでもらうことが次のファンフェスにつながると思ってますので、 僕らも頑張ってゲーム開発します。ぜひ皆さんも大いに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14これからも楽しんでくれるときっと実現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되도록 가능하다면 오늘처럼 하루뿐의 행사가 아니라 더 크게 규모를 크게 해서 뭐 이틀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게임을 많이 즐겨주셔야 팬페스티벌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만큼 저희 개발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래오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요. 재상목 섞고시다이ですけど 저희가 이번 팬페스티벌 준비에 진짜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처음 개최한 이번 팬페스티벌 서울이 끝까지 별 사고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것이 일단 현재로서 저희 한국판 운영팀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번 팬페를 하고 나면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 만족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 저희들도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리뷰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방금 요지타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꾸준히 게임을 즐겨주신다면 힘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茶さんとしてはやっぱ今回のファンフェス、たくさんスタッフさんがすごくやっぱ頑張っていただいて準備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ただ今日の本当切実な願いとしては目標としては今日の初めてのこのファンフェスが最後の最後まで無事に問題なく終わることが一番だと思ってます。ただもちろん今日でまあ初めてなので、完璧ではないので至らないところもあったと思うので、それは終わってからきちんとレビューをして保管していこうと思うし、継続して今後も努力していこうと思ってます。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채집 클래스는 더 추가될 예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갸사쿠라 클래스는 앞으로 추가 예정은 없나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14の ギャザラ クラフターって結構多いじゃないですか。 파판 14의 채집자 제작자 클래스가 이미 꽤 많잖아요. 아, 또 나니오 추가したらいいのかなと思って. 더 이상 뭘 추가하면 될까요? 뭔가 羊飼いとか? 에? 羊飼い? 예를 들어 양치기라던가? 근데 羊飼いって 羊 飼ったら 終わりじゃない? 양치기는 양을 치면 끝나는 직종이니까. だって俺たち家事と甲冑が分かれてる時点でちょっと困ってるもん。ブラックスミスと。강철재련하는 직업과 그리고 갑주 달련하는 직업이 뭐랄까 이미 세분화되어 있는데. あれがもうそれぐらい結構14のクラフターって細かく分かれてるんで、もしね、いいアイデアあるぜっていう場合は、ぜひ韓国の運営チームにアイデアをください。で、さ、 혹시 제작자라든가 채집자클래스에 이런 걸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한국 운영팀에 꼭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반드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報告しますので。 ただ僕、使用のチェック結構厳しいんで、覚悟して送ってください。 다만 본인이 사양 체크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점은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방금 네, 똑같은 질문의 연달아인 건데 채집 제작 50레벨 모험록은 추가 계획이 없나요? 아, 갸사쿠라노 레벨 50니 する 포션とかは 今後 出てこないでしょうか? 갸사쿠라 やってる 方だと ご存知の通り、 갸사쿠라は 経済 要は 一番難しいものを作るだけじゃなくて、 途中の例えばこれから皆さん 4.0 が来た時にきっとアイテムレベル 135よりちょっと先の装備を作って並べとくとすごいたくさんいい値段で売れたりとか、やっぱり商売をしてギルをどう動かしていくかっていうのがクラフターギャザラの最終的な面白い部分だと思うので、 やっぱりポーション使って、そこをこうたくさんのクラフターギャザラが生まれてしまうと、せっかく頑張ってそれを作ってきている人たち、経済壊れてしまうので、ギャザクラに関しては明確に予定がありません。 채집자 제작자의 50레벨 달성할 수 있는 모험록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정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집자 제작자 클래스를 실제 육성해 보신 분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는 단순히 전투직과는 달라서 경제, 게임 내 경제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4.0이 공개되었을 때에 아이템 레벨이 약 한 130 정도 전후에 어떤 장비를 직접 만드시게 되면은 그것을 시장에 파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걸 예를 들어 모험록을 써서 금방금방 50렙 채집자 제작자 육성을 해서 만들어내버리게 되면은 경제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채집자 제작자의 레벨 50 어떤 모험록 같은 것은 예정이 없습니다.
ただ実際今回グレンドリベレーターストーンブラッドでレベルキャップキャサランもクラフターもレベル70になるのでレベル60までのレベリングに関してキャサラクラフターもっと楽に上げられるように調整は順次行っていますのでぜひ今まだクラフターキャサラやってないという方ですねかなり遊べるのでぜひじっくりチャレンジしてみてください다만아까아침에도말씀을드렸지만 상한레벨이레벨70으로올라가게되는데이는제작자채집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70까지올라가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기존의레벨링을채집자제작자레벨링하실때에는뭐랄까조금더쉽게편하게레벨링하실수있을게있게끔조절은꾸준하게개발팀에서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요이점을꼭유의를해주시고한번도해보시지않으셨거나육성을많이해보지않으신분들께서는 제작자채집자클래스에도꼭한번이번기회에챌린지해보시기바랍니다네다음질문뽑을게요次行きます새종족은안나오나요비에라라던가비에라가뭐죠비에라는아따라시수석과고멘사요크키코에나갔다했어잘안들렸는데이게무슨말인지잘안들렸는데요뭐이까오네가시있을까비에라노아따라시수석마마마마世界中でね、ビエラ、ビエラってね。世界各地へそビエラを외치는시는분들이많이계세요。まあ、いろいろね、悩みます。ビエラはね、一回アウラとを実装するときに悩んだんですけど、いろいろ難しいのと、女性のビエラはね、かっこいいのはわかるんですけどね、男性のビエラってどんなのなんだろうっていうのがどうしても思いつかないんですよね。비에라에대해서는여러가지고민이많습니다아참고로비에라라는것은신규종족으로나올뻔했던컨셉의종족이름인데요그래서아우라를초기추가할때에비에라와아우라간에굉장히많은고민을당시했었습니다이여성비에라캐릭터는굉장히좀멋지게나오는데남성비에라캐릭터가어떻게든멋지게나올이게짬이없어서굉장히고민했던기억이있습니다まあ、またそのアウラに続くね新種族が実装される機会があるかどうか自体から、また検討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何か決まったらねまた皆さんにお知らせ 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ね、그래서아우라의뒤를잇는새로운종족을추가를할까말까부터검토를해야되는상황이라서무언가결정이되면여러분들께정식으로안내를드리겠습니다네신규종족계획은당분간없는것같아요다음질문갈게요나왔던질문이에요한국에서다시팬페스티벌열어주실거죠노력하겠습니다또한국에또팬페스열어주실거죠노력합니다아우라는태어날때부터뿔이있나요있다면대략적으로어떤형태인가요라는질문인데요아우라와生まれながら角を持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あるんであればおおよそどういう形の角でしょうかアウラのそのまあどういった考え方のその思想を持った部族がいて子どものアウラ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その存在なのかっていうのはぜひですねグレンドリベレーターストーンブラッドあと2ヶ月で韓国版皆さん楽しんで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が大いにアウラのお話語られてますのでぜひゲームでお確かめくださいアウラ종족안에어떤사상을갖고있는종족들이많이분포가되어있는지라든가예를들어아우라의아기가어린아우라가어떤모습을갖고있는지등등여러분들께서한국의 4.0 이발표가되면은 4.0 안에는
아우라에만 포커스한 굉장히 깊은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한번 4.0을 직접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ちなみにアウラの時だけセリフがほんの少しですけど変わる場面もあったりするので、ぜひね今アウラの方は楽しみにストームブラッドを迎え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족을 아우라로 선택해서 아우라 캐릭터로 진행할 때만 약간씩 대사가 바뀌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4.0 들어가시면 이 부분들도 꼭 기대를 하셔서 지금 현재 자기 신의 캐릭터가 아우라이신 분들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토ですね. 그랜드 리베레이터 여러분 플레이すると 뭔가 야타라토 아우라 増えます. 여러분 장담하는데 4.0이 시작되면 아우라 종족으로 종변하시는 분이 꼭 늘 거예요. 분명히 늘 거예요. 네. V4.0 풍년 예방자 로컬라이즈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어요. 성우 녹음도 완료가 됐고 관련된 이 성우 보이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版 4.0의 ローカライジング도 もう終わりを迎えようとしていて、で、収録とかはもう終わったとろでして、特に声優さんのそのセリフの演技とかが本当素晴らしいので、そこはとにかく期待をしてほしいですね。 はい。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음 팬페스티벌 예정은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また次のファンフェスの予定は努力します。 헐, 또 다음 팬페스티벌 개최 계획이 있나요? 진짜 진짜 정말로 정말로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흑마도 사상향 언제 하나요? 크로마도우시와いつになればもっと良くなるんでしょうか? 에? 크로마도우시가 뭔데? 크로마도우시 強くてかっこいいって? 흑마도사 멋지고 세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왜 크로마도우시 強くてかっこいいでしょう? 멋지고 세잖아요, 흑마도사. 에, めちゃくちゃ 4.0でも めちゃくちゃ強いっすよ. 4.0 때도 엄청나게 세요, 흑마도사가. おかしいな。僕が遊んでる14と皆さんが遊んでる14ちょっと違うのかな。 제가 플레이하는 팝판 14와 여러분이 플레이하시는 팝판 14가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 確かに その3.x シリーズの黒魔導士かなり難しいです。システムも複雑なので。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3.x 시대의 흑마도사는 시스템이 복잡한 측면도 있어서 쓰시기에 쉽지가 않은 측면은 있었어요. で、 4.0 からはエノキアンがアストラルファイヤーアンブラルブリザードどちらかの状態である限り自動的に永久持続されるようになるので一段エノキアンの維持っていうストレスからは解放されます。 다만 4.0이 되면요 우리가 3.0 때 에노키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천사의 언어 천원 천사의 언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4.0이 되게 되면은 냉기하고 열기 둘 중에 하나만 유지를 하면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천사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언어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ただやっぱりそのキャストをしなければ ダメージが出せないという根本的なデザインが変わるわけではないので、もちろんコンテンツによってその移動させられるシチュエーションでダメージが出すのが難しいって感じる方は多分引き続きいらっしゃるとは思います。 다만 마법사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야지 데미지를 낼 수 있다라는 기본 컨셉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4.0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흑마도사가 무빙을 하면서 딜을 내는 것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감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는 봐요. 소코와 쿄 아사노 프로듀서 레타 라이브에 고쇼카이시타 3렌마 액션 소노 어빌리티를 쓰카우토 이코 3츠노 마호가 3회 연속で A 賞 나시 になるっていうアビリティをうまく
その移動を絶対しなきゃいけないシチュエーションにうまく合わせて使うことで非常に高いDPS出せる。またテクニカルで面白いジョブになってますので、ぜひ使いこなしたら強いので、ぜひお願いできればと思います。 흑마도사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레터 라이브 때에도 말씀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3연마, 3번 연속해서 캐스팅 없이 마법을 사용하시는 신규 스킬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요. 뭐랄까 이 캐스팅 없이 무빙을 하다가도 무빙 중간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 3연마를 잘 사용해서 3번 연속 딜을 넣으신 형태, 이런 무빙을 잘 테크니컬하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랄까 굉장히 재미있는 플레이를 흑마도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4.0의 흑마도사는 뭐랄까 쓰면 쓸수록 뭔가 맛이 나는 재미있는 캐릭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으니까요. 4.0까지 잘 플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뽑을게요. 더 피스트 시즌 보상은 크리스탈샵에서 구매할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안 됩니다. 피스트의 시즌 랭킹 보수 아이템이 있는데요. 그걸 유료で買えるようにもしてくれないでしょうか?ないです。 네. 네, 안 합니다. 頑張りましょう. 네. 열심히 노력해서 보스. 아, 4.0 から PVP もガラッと変わります. 각 조브의 PVP 액션이 완전히 전부 整理されて 굉장히 적은 数で エキサイティングに 戦える PVP 액션이 生まれ変わりますので 굉장히 カジュアルに かつ スピーディーに 試合 楽しむことが できるので 今 글로벌 版でも 報酬が かっこいい っていうのもあって たくさんの 人が プレイ してますんで ぜひ 4.0 になってメインストーリー少し落ち着いたら PVP にもぜひハマってみてください。 다만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4.0에 들어가면 PVP의 경우에는 PVP도 정말로 대격변을 4.0부터 겪게 됩니다. 각 좌별로 PVP 액션이 굉장히 많이 정말 근본부터 개편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과 달리 굉장히 적은 스킬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익사이팅하게 익사이팅하게 PVP를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많이 개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하고 스피디하게 전투를 즐길 수 있게 되시고요. 글로벌로도 4.0 이후에 PVP 인구가 많이 늘었고 많이 플레이를 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는 4.0이 되면은 메인 스토리를 일단 한번 끝까지 플레이를 하시고 시간이 되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PVP에도 챌린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PVP 가로 콜라보가 들어가 나서 이용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여전히 4.0대도 좋으니까 PVP 제발 좀 많이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피스트 파이팅! 저희는 절대 피스트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가로가 入って 그나라 PVP의 이율수가 上がったと思っていて 上がってるんですけども 4.0の方も かなり 楽し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ほい。 다음 질문인데요. 라라펠은 왜 그렇게 귀여운 걸까요? 나나모님 만세! 라라펠은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요? 나나모님 만세! 라라펠 is justice! 라는 言葉가 있어요. 世の中には네. 이 세상에는 라라펠 is justice라는 말이 존재를 할 정도니까요. 仕方ない.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저는 미코테가 좋은데. 죄송한 미코테 하나인데. 대체 뭐 기대나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참철검 모션 핸섭에 언제 팔아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로서는 계획 없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얻으실 수 있게 할까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당장 먼저 팔겠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확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잔테츠켄의 에모토는 이츠 카네데 카에르 요우니나루데쇼카? 한국에. 겐키인다나. 겐키. 네, 재산としては 今すぐには プランがなくて, 네, 今後どういうふうに 고택을 키울까를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まあね、いやグローバル版だってすごく高額なねアイテムに商品についてたものなんで、おいそれとはっていう話はねさせてもらってるんで、ちょっと時間をください。 글로벌에서도 이 참철검 감정 표현의 경우에는요, 이 엄청나게 약간 좀 큰 금액이 센 굿즈를 구매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각국에서 보여서 유료를 팔 수가 사실 방침상으로 쉬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뽑았는데요. 창천 기사단 꼬마 친구 안 나오나요? 蒼天騎士団のミニオンは出ないのでしょうか。今のところ予定ないんですけど、今仮にね作り出したとしても、次に宮田さんとねお会いした頃にはね、グレンのあのキャラがこのキャラがって言ってね、蒼天騎士団若干忘れられてる気がするんですよね。 지금 당장은 예정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저희가 이걸 지금부터 만든다고 하더라도 4.0 홍련의 해방자가 나와서 게임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그즈음 저희 꼬마 친구를 완성할 때쯤에는 홍련의 해방자 쪽에 더 멋지고 재미있는 NPC 캐릭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창천 기사단은 잊혀질 수도 있거든요. 미나상가네 그랜드 리베레이터를 클리어해서 それでもなお 蒼天騎士団のミニオンが欲しいという声が止まないようなら検討します。 여러분께서 홍련의 해방자를 메인 스토리를 끝내시고도 창천 기사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래도 꼬마 친구가 필요하다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지난주 화요일 3.55 업데이트 시에 창천 기사단 의상은 입고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火曜日の 3.55 パッチで韓国でもアイメリック騎士団のナリキルセットとかが発売されたんで、蒼天騎士団とぜひそこも。 다음 질문은요. 유료 집사 최대 고용 제한 수를 늘릴 예정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료 리테이너의 최대 왁스를 増やす 予定은 ないでしょうか? 予定がない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まだちょっと事情があって言えないんで、もうちょっと待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예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조금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어? 한국판 OST 만들 계획은 없나요? 한국版の サントラを 作る プランはないのでしょうか? 한국版은 サントラ. サントラ. 한국版の サントラ? 요와 한국가 サントラの 한국版というか, ちゃんと ローカライズして 한국でも 発売する って意味での. 에, でも 曲名と ライナーノーツ? 아, 아, なるほどね. 難しいな. 조금 생각이 많이 드네요. 쉽지가 않네요. 야, こんなこと言ったら、ソケンに失礼なのかもしれないけど. 이런 얘기라면 소켄 씨한테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まずそもそもね、僕もソケンも曲名よく覚えてないでしょ? 일단 애초부터 요시다 PD 본인과 소켄 씨 둘 다 곡명, 곡 이름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일본어 곡명 すら 覚えてないから 한국어になっても 正しいのかどうかも分かんないね、僕は。 일본어 곡명조차도 기억을 못하니까 한국어로 곡명을 만든다고 해서 잘 이해, 자기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토와 오토와네 소켄가 최고급의 오토를 入れてるから 한국版의 サントラになったとしても 오토가 良くなるわけじゃないからさ。 그리고 소리, 사운드도 소켄 씨가 매번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최고급의 사운드를 사운드 트랙에 넣어놓고 있는데요. 이걸 한국판으로 재출시했다고 해서 사운드 자체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今日この会場にね プライマルズ のライブやるために 스퀘어니크스 音楽出版事業部っていうところから 네기시 ってやつが 来てるんで そいつに 한국版が欲しいって もっとたくさんいろんなところで買えるようにしてって
言ってたよって後で言っときますっていうか聞いてると思うんで名指しですねええ다만오늘이제저녁시간대에프라이멀즈의공연을여러분들보시게되실텐데요이공연을준비하기위해서저희스퀘어닉스음악출판사업부에 개인명이그러는데내기씨라는담당자가같이와있기때문에이담당자를붙잡아서한국판사운드트랙갖고싶다라고많이때를쓰시면좋을것같습니다저희들도한번피드백해놓겠습니다자내기씨감바떼 네힘내십시오 다음질문뽑겠습니다네저희가5분정도늦게시작해서35분정도까지진행을스타트가5분오시다던데오와리오에35분くらいにしようと思い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네초반구간이너무힘들어서일찍쓰러진초보입니다초반구간심부름노동을줄여주실순없을까요근데캠페인오시는분들은다51레벨이상이시거든요그러니까인증발급그레벨기준51레벨이기때문에근데51레벨이상이면초반에쓰러진초보라고보기에는조금많이어폐가있는것같은데네아무튼네또게임의초반의구간에아마리니모신도쓰기때다올레콘데시맞다다올레시맞다초신자です序盤のお使いとかそういう労働的な要素をもう少し減らしてもらいたいとで茶さん的にはこの、ファンフェスに来ているっていうことはレベル51以上なので序盤のしんどくって倒れしてしまった部分区間はなんとか乗り越えてここに来てらっしゃ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あただ実際まあ割と世界中でこう新生のお使いは大変だったよねっていうコメントはよく見るので근데질문자분께서질문주신내용도반은맞는게세계각국에서신생에오르제아초반의그심부름퀘스트등등이힘들었다는말을많이들었어요僕らも丁寧に作りすぎたかなって思ってるところもあるんで저희들이너무꼼꼼하게만든탓이아닌가생각이드는데세계3대진미를持ってこいとかね세계3대진미를갖고오라던가実はちょっとずつですけど今パチ 4.X シリーズの中でその特に新生版 2.X シリーズのもうちょっとクエストの数を減らしてできるだけスムーズにシナリオを追っかけていけるように調整しようという話はしています다만 4. 지금조금얘기가나눠지고있는게요조금씩조금씩 4.0 이들어온이후에 4.0 이후에신생파트과거신생파트의어떤퀘스트수를줄인다든가해서여러분들이조금더 초심자분들이쉽게쉽게올라갈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중에는있습니다ぜひ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그래서조금만기다려주세요네다음질문뽑도록하겠습니다아까나왔던질문이에요새로운종족추가는언제인가요네이정도만아까답변을드렸기때문에이질문은패스하는걸로새로운수속의추가는언제인가요아니새로운수속의추가는언제인가요이つだろうね언제일까요언제추가될까요하나님밖에知らないんじゃないかな네하느님밖에모르실것같습니다홍련오픈시직업밸런스패치를선행하여적용하는지궁금합니다라는질문인데아까말씀드렸죠자업밸런스는 4.06 기준으로스타팅하게됩니다한국版의그랜노리리스의타이밍에조브밸런스와どういうものが入ってくるでしょうかとで재상からも朝話があったように 4.06 の状態でスタートします다음질문뽑을게요글로벌서버와패치격차를줄여도최소 3, 4주이상의격차가생길거라고하는데그격차를더줄일수는없는것인가요한국서버에서도글로벌서버와퍼스트클리어경쟁을하는모습은앞으로도볼수없는것인가요라는질문을주셨습니다글로벌版と밭の格差を減らしたとしても縮めたとしても最低限3、4週間
できるというふうに伺ってますけれども、その格差をなるべくもう少し減らす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か。で、韓国でもグローバル、例えば韓国サーバーでもグローバルサーバーの人たちと同じようにファーストキルの競争をするとかということは今後も見れないでしょうか。やっぱりあれだけその質の高い、さっきチェさんも言ってましたけど、ものすごく声優の皆さん、非常に熱のこもった演技をしてくださる人たちばっかりで、あれだけやっぱりクオリティ質の高いテキストをお届けしようとすると、14どうしても日本語が先に完成してから多言語の翻訳に入ってしまうこともあって、どうしても時間はいただく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아까최정희실장님께서도잠깐언급하셨습니다만은한국판 4.0 등등패치를준비하고릴리스하는데있어서성우분들의어떤열정적인연기라든가텍스트부분등등을퀄리티가최대치로갖추어진상태에서여러분들께선보이기위해서많은시간이걸리는것이사실입니다특히한국판같은경우에는일본어부분이먼저완성이된다음에그것을바탕으로한국어로번역해나가는작업이필요하기때문에아무래도시간이많이어쩔수없이걸릴수밖에없다는점은다시한번말씀을드릴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まあどうしても縮まらない壁はあると思いますが、思い返してもらえれば韓国版がスタートしたの2015年です어떻게해도줄일수없는격차가존재할것이라생각은되는데요다만생각해보세요한국판이 첫공개런칭한것이2015년입니다まあグローバル版と約2年の差がある状態でスタートしてグレンドリベレーター発売で約半年まで縮まりました、まあ、我々少しでもねまた縮められるように頑張りはしますのでどうぞ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그래서 한국판이첫런칭한것이2015년이었고글로벌서글로벌패치와도2년의격차를두고런칭을처음시작했는데요그리고 4.0 을준비하게된지금이시점에글로벌판과는약반년의격차가존재하게됩니다저희개발팀으로서도이격차를조금이라도더줄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려고하니까요모쪼록조금만기다려주시고기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아ちなみに1個だけチェさんたち韓国版運営チームの名誉のために言っておきますが全てのバージョン韓国版ももちろんですし中国版ももちろんです我々スクエアエニックスジャパン僕の開発チームが全てのバージョンを作っているのでチェさんたちはいつも早く早く韓国版パッチが欲しい欲しいって言いますけど我々ができないものはできないって言ってるだけなのでチェさんたちを責めてもパッチ早くならないのでリクエストは僕らの方にください。하나만더첨언을드리자면요한국운영팀여러분들의명예를위해서제가이자리에서첨언을드리겠습니다한국판글로벌판중국판관계없이파이널판타지14의모든버전의개발빌드는스퀘어스재팬그러니까스퀘어스일본측에서모두한번에개발을하고있습니다모든버전을그렇기때문에한국운영팀측에서항상패치를빨리하고싶다갖고와달라라고요청은주시고계시지만그것을저희들이쉽지않다고항상거절을하고있는상황이라서한국운영팀여러분들을어떻게뭐책임을돌리거나공격하거나그러시지는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꼭좀부탁드립니다네가시면그중국판이한국보다1년빨리오픈했어요근데지난9월말에4.0이업데이트가됐습니다1년차이나는데3개월로좁힌거면진짜저희노력많이한거라고생각하거든요응원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중국版も実は韓国版より1年早くリリースしてるにかかわらず9月にもう 4.0 をリリースしていてで韓国版としてはあま中国であれば1年から3ヶ月ですけれど韓国版にとっては2年から半年という縮め方をしているのでこちらも頑張っておりますしどうか応援をお願いいたしますね、지금예정되어있던시각은4시30분까지였는데저희가시작이늦었던관계로이미4시35분이지나서마지막질문하나만더할까요では時間に なりましたので最後に1個だけはい자마지막질문뽑겠습니다아시가이타이발이발이아파요다리가아프대요
쿠루루 코스튬 출시 계획 있나요? 뭐지 않아? 쿠루루의 코스튬을 발매할 플랜은 あるんでしょうか? 作ってみたんですけど, すごい大変なんですね, あれ. 만들어 보긴 봤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아, 또 마타 여성 전용 장비가 って 言われるんで. 그리고 또 출시해도 또 여성 캐릭 전용 장비야? 라는 비판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ちょっと他のを先に作ってます. 그래서 일단 다른 아이템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ちょっとしたらそれが何かがわかると思うんで、もう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다른 아이템이라는 게 과연 뭔지 아실 수 있을 것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른 아이템을 기대해 주시고요. 팬페스티벌 2017 서울 현장에서 요시다 PD님과 함께 보내드린 현장 Q&A 시간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 후 5시부터 더 피스트 토너먼트 결승전이 이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으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